해볼까요, 문제? 저기 HDR, 네, HDR 다시 활성화되는 방법을 좀부탁드립니다. 손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네, 이거 스쿼트 동작 할게요. 예. 팔 한 요 정도 사이즈 갈게요. 네. 다시 이렇게 옆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정면으로만 매트 저쪽을 조금만 당겨줘봐. 앞으로. 앞으로요? 그쪽을 앞으로. 오케이, 가요? 오케이, 오케이. 네, 한번 자세한 부분만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하고 스쿼트. 잠깐 이거 뭐 스쿼트 시리즈 맞죠? 스쿼트 동작이거든요. 마이크 정확한 게 있죠? 전화, 네. 전화 제가 탔는데 나는 안 돼. 강건하게 만들어서 하체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멘트 한번 보셨죠? 네. 네. 그 저희 자세 한 번만 훑어볼게요. 부장님 그리고 마지막 멘트로 가주시죠. 네. 하나. 이게 기본 스쿼트 자세고요. 둘. 아, 기본 스쿼트 자세요? 네네네. 기본 스쿼트부터. 네. 기본 스쿼트 자세가 하고. 네. 그 다음에 에코스 스쿼트를 정박근혜 이거 위주로만 할까 아니면 이렇게 보기가 옆으로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하시고 앞으로 옆으로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작을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새끼손가락을 안쪽으로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옆에도 한번 보실까요? 하고 자 그럼 이제 손을 X자로 해서 해보실까요? 하고 네. 자 그럼 이제 양손을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해보실까요? 어차피 하체 자세는 똑같잖아요. 하체는 네네, 같은 자세를 하는 네. 거여서 기본 스쿼트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세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그 에코스에 대한 효과를 하나씩 짚어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은지 네네.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다른 부분은 하체 한번 찍어주세요. 좀 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처음 할 때는 하체 에코스 하체만 찍고 네 에코스 네. 세 동작이면은 그 이 뭐, 동작을 했을 때 어떤 게 좋다 어디가 좋다 요것만 이야기해 주시면서 자세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린님 혹시 뒤에 옷 좀 이렇게 입히면 해도 될까요? 이게 뭐? 뒤에 마이크랑 걸려서 옷이 걸려 있어가지고 한번 올라가면 걸려 있어요. 저건 실크여가지고 나랑 갈아야 될 것 같아. 그거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아 여기에 걸려 있다고요? 예. 아. 걸려 있어. 아, 네네네. 그럼 이쪽으로 마이크를 옆으로 옮기던 네네. 왜냐하면 이게 힘을 뽑을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네. 기다려볼래? 너 실크는 못 뽑아줘.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마이크를 안으로 이거 이거 자체. 그냥 여기 마이크 네, 이렇게 속으로. 그 조명하고. 아. 조명하고. 이거 이거. 이렇게요. 네네네. 이거 소리 안 들어갈 때도 있어. 아, 나는
볼게요. 아, 그러면 요거 위로 넣을게요. 그리고 아, 그거 했어요, 제가 지금. 아, 했는데 이게 네. 낯이 한 거예요. 끝나고도 슬레이트 쳐주셔야 돼요. 다 끝나고도. 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네. 명상 요가 마지막 회 녹화 끝. 끝. 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슬레이트 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스쿼트 시리즈입니다. 테이커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들어갈게요. 저는 위치 옆쪽으로 조금 네. 살짝만 앞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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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갈게요. 네, 스탠바이. 잠시만요. 들어갈게요. 스탠바이. 서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들은 무릎과 고관절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하체를 강화시키고 허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스쿼트 동작과 함께 양팔을 머리 위로 들게 되면 전신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심폐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유산소 운동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작 함께 해보실까요? 다리를 골반폭 정도로 벌리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마시면서 올라오는 기본 스쿼트를 해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내려가고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뒤로 가게 하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마시면서 올라오게 되면 처음에 스쿼트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처럼 숨을 내쉬면서 내려가게 되면 온몸의 무게가 무릎과 엉덩이 그리고 고관절로 가기 때문에 무릎이나 고관절이 약한 분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에콜스 요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양 발을 붙이고요. 항괄약근을 조여보세요. 그리고 엄지발을 찍고 새끼발가락을 든 상태에서 항괄약근을 조이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쪽 근육이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를 벌리게 되면 항괄약근과 생식기 근육의 부분들이 다리를 벌리게 되면 항괄약근과 생식기 주변의 근육을 다시요. 네. 다리를 벌리게 되면 항괄약근과 생식기 주변의 근육을 조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양 발을 붙이고 엄지발을 바닥에 찍고 새끼발가락을 들어 올려보세요. 항괄약근을 조인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팔을 듭니다. 이때 새끼손가락을 안쪽으로 하면 새끼손가락으로부터 연결된 하부코까지 수축되는 효과가 있고요. 배 안쪽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숨을 마시면서 올라가서 새끼손가락을 안쪽으로 조이게 되면 하부코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옆에서 볼까요? 숨을 마시면서 내려갈 때 무릎이 발끝보다 뒤로 가게 하시고 내쉬면서는
똑바로 정면을 바라봐야지만 엉덩이 근육을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면서 올라갑니다. 하나, 자, 이제 양손을 교차해 보세요. 손끝을 교차해서 붙입니다. 오른손, 왼손을 교차해서 X자로 붙이다 보면 목 뒤 어깨의 긴장이 풀릴 뿐 아니라 우뇌와 좌뇌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집중력이 필요할 때 뇌기능을 오 작가님, 그거 그냥 효과로, 죄송하지만 가주세요. 예. 예. 조금만 그렇지, 조금만 오셔가지고 왼쪽에 네, 이렇게 한 발. 양팔을 머리 위에서 들어서 X자로 교차하면 목 뒤와 어깨부터 팔 안쪽까지 늘어진 근육을 강화시키고요. 긴장을 푸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신의 균형을 맞추고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경을 안정시켜서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실까요? 자, 옆에서 한번 보실까요? 엄지발을 붙인 상태에서 새끼 발가락을 들어 올리면 다리 안쪽. 잠시만요. 네, 그 왼쪽부터 할게요. 엄지발을 안쪽에 붙이고 새끼 발가락을 들어 올리면 다리 안쪽까지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팔꿈치가 좀 구부러진다거나 긴장될 때는 마음 안쪽에 긴장될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양손을 이제 교차해서 잡습니다. 손 끝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쭉쭉 늘려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이렇게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 스쿼트 동작을 하게 되면 몸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맞추고요. 또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나 관절이 약한 분들은 몸이 부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양손을 붙이고 하게 되면 몸을 작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끝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 내쉬면서 내립니다. 자, 반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손을 붙이고 할 때는 손끝이 떨어지지 않게 붙이고 해야지만 어깨가 좀 보호되고 몸을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에코스 스쿼트를 하는 동안에는 항문 괄약근을 조이면서 새끼발가락을 계속 든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다리 안쪽 근육뿐 아니라 몸 안쪽의 코어 근육까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세요. 한번 하실 때 100번 이상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온몸의 관절과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까지 강화시키면서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멘트 한 번 더 예. 하시겠어요? 예. 네. 네. 오 작가님, 그 마지막, 예. 네. 마지막 멘트 한 번 더 할게요. 네. 네, 스탠바이. 네, 조금만 해도 돼요. 조금만.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스탠바이. 특히 에코이스 스쿼트를 하는 동안에는 항문 괄약근을 조이면서 새끼 발가락을 계속 든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다리 안쪽 근육뿐 아니라 몸 안쪽의 코어 근육까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보세요. 한번 하실 때 100번 이상 규칙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온몸의 관절과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까지 강화시켜서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인서트 갈게요. 끝에 들어왔어요. 네, 마지막 멘트 한 번만 더 갈게요. 아파트 차 소리가 너무 이제 다 큰 차라. 네, 갈게요. 네, 스탠바이 잠시만요. 저 차 갖고 갈게요. 특히 에코스 스쿼트 하는 동안에는 항문 괄약근을 조이면서 새끼 발가락을 계속 든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다리 안쪽 근육뿐 아니라 몸 안쪽의 코어 근육까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세요. 한 번 하실 때 100번 이상 규칙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온몸의 근육과 관절 그리고 코어 근육까지 강화시켜서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인서트 할게요. 자, 기본 스쿼트만 먼저 한번 하고요. 네. 그, 아까, 아까 뭐, 짚는 그것도 있으시죠? 그거 이 다음. 이거는 아니고. 네, 에코스는 넣을게요. 네, 먼저 기본 자세만. 네. 네, 이건 한 커트씩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갈게요. 하나. 그냥 움직여주세요. 네, 이거는 그냥, 네. 중간에 한 커트만 넣을게요. 네. 네, 맞습니다. 발가락 먼저 발가락 모아서 보여주는 거랑 그리고 넓혀서 보여주는 거 다시 한번 갈게요. 네, 모아서 발가락 엄지 발가락을 짚는 거. 네. 다시 빼셨다가 자 갈게요. 모아서 네 발가락을 짚는 거 한번 할게요. 네. 그다음 벌려서도 한번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벌려서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걸렸을 때 말이요? 네? 아니요, 멘트 안 하셨어요. 네, 발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모아서 발가락 짚고 저기 봐, 손 손 좀 좀 한 것만 좀 손을 위로 앞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하셨나요? 그걸 못했어요. 아, 네네네. 네. 하면 좋은데 손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움직여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손 교차하는 거. 교차하면서 한번 보여주세요. 차이 있거든요. 이게 맞죠? 네, 이 자세 한번 고정 한 번만 할게요. 네. 교차하시면서 설명했던 거 한 번만, 네. 한 번만 더. 네. 네. 앞에 보시, 앞, 앞에 보고 하셨거든요. 옆에요? 아니요, 아니요, 앞에서. 손끝을 교차하게 되면 오메오와 잔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말초신경이 안정되어서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보고 자세 한 번만, 서서 그냥 자세 한 번만 보고 손 교차하는. 네. 잠시만요. 홀드 잠깐 했다가 타이트하게 해보세요. 네, 이제 바꿔주시고요. 네, 한 번만 더 바꿀게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아예 그거는 그냥 붙이고 있는 거 거기서 자세 하시는 거 할게요. 네, 네, 천천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거 할게요. 마지막 거요? 네. 우와. 실내 관절 강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이거 혹시 의상 가방 의상만? 네, 위에 것만 살짝. 네네네. 저희가 이제 딱.